해양 쓰레기가 해마다 늘면서 해양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에 모였습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갓 잡은 새우와 물고기를 선풍기 앞에 놓자 비닐 쓰레기가 날아갑니다. 그물망에서 물고기와 함께 딸려 나온 비닐을 바람을 이용해 선별하는 것입니다. 신발과 빈병, 크고 작은 스티로폼이 한강의 습지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물고기의 체내에서 이런 그 미세 플라스틱이 확인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밥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해마다 증가하는 미세 플라스틱 등 해양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인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해양 발전 프로그램인 2023 시그랜트 위크입니다. 바다는 어느 한 지역, 국가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를 이어 흘러가는 창구 역할을 하고 왔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해양의 문제가 곧 우리나라 해양의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해양 쓰레기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산학연이 합심해 해양 환경 보전에 나서자는 것입니다. 해양 쓰레기 저감 연구와 해양 환경 보전 정책 개발, 해양 시민단체와 상호 협력 등이 제안됐습니다. 해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 관련 산학연 프로그램이 상호 협력하여 연구, 교육, 대민 사업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양 쓰레기 공동 대응 선언문을 채택한 한국 시 그랜트 협의회는 다음 달 1일까지 다양한 해양 문제 해법을 논의합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